맞춰보도록 하게. 근데 좀 귀엽게 해야 되네. 저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등산 기계 높아. 아니야.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이 모든 날이 애기씨였다. 역시 명대사야. 오늘 내 도라마의 영감이 느껴지는구만. 오늘 아주 기대가 되겠어. 기분이 좋구만. 안녕하세요. 누가 인사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인사 소리를 내었냐고 물었어. 아 그래 자네들이구만. 미안하네. 오늘 내 조선대 마시를 도와줄 조선대 학생들인가? 아 네 맞습니다. 조선대 다니니 자네들은 필시 그 양반가 집안이겠구만. 어디 파 몇 대 손인가? 경기도 광주일시 18대 손 동경공파 이은수입니다. 저는 옥천조 씨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는 절민공파 조다은입니다. 조진사댁이구나. 반갑네. 인사 한번 하게. 반갑네. 그럼 내 소개를 하겠네. 나는 한양 황씨 수우파 7대 손 시온이라 하네. 자네 수우파들 아는가? 알고 있어요. 예스 네네네네. 박수 치거라. 트월킹 한번 찍었네. 조선대 자랑을 좀 한번 해보겠. 내가 자랑 10초 주겠네. 시작. 자 조선대 1, 하면 저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범대에 전망대가 있는데 4, 광주 전체 시내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7, 오 깔끔하게 끝났네. 그 다음은 자네. 네 자네는 제가... 특히 5초 주겠네. 네 조선대 이렇게 멋있... 시작도 안 했는데 어찌 애기씨의 말도 듣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 조선대에다가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 조선대 설립정신까지 알고 있겠구나. 설립정신이라. 자 설립정신 첫 번째 조선민족, 두 번째 청송전통, 세 번째 백학이상일세. 어, 역시 애기씨 잘 알고 계시네요. 난 되게 박식하다. 그렇고 말고. 근데 여기 이 자들은 왜 자꾸 이렇게 앉아있느냐? 저희 조선대에는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CU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학교 수업이 없고 교수님들도 휴식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피크닉도 하고 CU 타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또 볼 수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 자네는 뭐 개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아, 제 이름과 관련된 호날두 세리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날두? 예. 그래 뭐 내 잘 모르겠지만 힘차게! 이은수! 내 몸은 재미가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나도 한번 알려줘보게. 아, 세리머니를 할 때 시우 수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 수우파 7대 손 아닌가. 내 한번 해보겠네. 예. 수우파. 우와. 엄마 지금 그렇게 잘하네. 그려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은 무엇이냐? 중앙도서관이라는 건물입니다. 네. 이곳에서 공부를 많이 하느냐? 맞습니다. 2층에는 공부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뭐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누워서 쉬고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네는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여기서? 저는 중앙도서관을 가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한가? 나도 사당에 잘 가지 않았나? 워메 예쁘게 핀 장미가 많다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장미원이라고 장미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일주일 동안 장미축제가 크게 열립니다. 꼭 연인이랑 가야겠구나. 자네들 연이랑 가본 적 있는가? 가보고 싶지만 아직 가보지 못해. 자네는 가본 적 있는가?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살면서 사랑은 해봐야 될 것인데. 자네들은 뭐 애인은 안 만들고 싶는가? 저는 최근에 3년 반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져가지고 지금은 휴식 중입니다. 원래 헤어지면 남남일세. 그러니 내 자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네. 자네 이 카메라를 보고 어필을 한번 해보게. 저 되게 능력 있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국에 있는 낭자 도령들 기별 주시게. 여기 또 낭만 있는 다른 뭐 명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범대학교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낮에 가도 예쁘지만 밤에 가면은 진짜 전망이 광주 시내 전체에 반짝반짝한 그 불빛들을 또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사범대 전망대 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는 거기만 엄청 환하게 빛나면서 또 거기 전망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 있으면 그냥 사랑이 싹 트겠구나. 사랑 맞습니다. 하고 싶다. 진짜.
그려. 재벌집 막내 아들을 이 조선대 길 쪽에서 찍어가지고 화제가 됐었고 비밀이긴 하지만 엑스트라로 출연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지나가는 행인 1번 3화 15분에 나옵니다. 네, 좀 걷다 보니 덥구나. 네, 아주 더운데 내 부채를 찾아봐야겠어. 부채. 내 부채가 잠깐. 내 부채가 없어졌다. 내 부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봤을 때 필이 자네 중에 한 명이 훔쳤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네! 오! 자네 어떻게 이거를! 우와. 이거를 왜 훔쳐갔는가 이거를! 아, 예뻐 보여가지고. 예쁘면 나를 훔칠 것이지. 아, 죄송합니다. 어? 여기는 무엇인가? 여기는 108계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고? 이름처럼 108개가 있다 해서 108계단인데 108개가 있는데 계단 말이다! 네. 몇 개고? 108개가 있습니다. 보통 훈련된 사람들은 네. 계단을 108개로 오른다. 하지만 애기씨가 온 이상 네. 100개 빼고 8개만 준비하도록 해라. 안 힘들고로.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계단에서 하는 국룰 게임 있지 않냐? 뭔지 아느냐? 알고 가위바위보? 나는 이번에 빠를 낼 걸세. 아, 저도 빠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는 빨리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찌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워메. 여기는 무엇인가? 여기는 저희 조선대학교의 아주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본관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엄청 길잖아요, 가로로. 여기 길이가 375m나 되고 그다음 여기 번지수가 또 본관 길이인 375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몇 발이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조선대 맛이라 아주 잘하였네. 학교 생활 뭐 꿀팁이나 뭐 그런 게 있느냐? 일단 저희 학교가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는 직접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는 학교 건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꿀팁이 있나요? 그리고서 저기 저희 학교 입구 쪽에 학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사범대랑 본관에 갈 수 있는 버스가 각각 따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내 버스가 잘 되어 있고 저희 학교 안에 또 시내 버스도 돌아다닙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주도록 하여라.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 무엇이냐? CCC라는 동아리인데 기독교 동아리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기타나 아니면 뭐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여기 와서 같이 동아리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뭐 볼링도 치고 이런 재밌는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또 붕어빵을 또 잘 굽는 동아리라고 또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붕어빵도 또 기가 막히게 하면서 또 동아리 소개도 학교 캠퍼스 사람들한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교제할 수 있는 활동들도 정말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네.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느냐? 개인적으로 고등어가 저희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솔마루라는 공간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키오스크 이렇게 띠띠띠 누르면은 키오스크가 또 무엇이냐 내 도통 알아들 수 없는 말만 하니 그 원하는 걸 누르면 만들어줘요 요리를. 자네는 전라도 사투리를 정말로 잘하는구만.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응, 바로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가스랑 제육볶음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남자들의 그냥 전통 메뉴 여기 후문에 있는 먹자판이라는 정말 제가 먹어본 제육볶음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먼. 나 이제 슬슬 수수께끼를 하고 싶네. 우리 다 같이 다가를 먹으면서 시작해볼게. 내가 먼저 먹을 것일세? 제가 먼저 먹으려고. 레이디 퍼스트가 없구나. 워메. 만약 퀴즈를 풀고 싶거든 이 동동이를 치면 되네. 이 동동이 누가 치겠나? 제가 또 한국무용 전공이니까. 조선대학교에서는 조합프렌즈라는 캐릭터들이 있다. 그중 무등산 모양의 캐릭터인 무디의 뜻은 무엇일까? 참고로 이행실세. 맞춰보도록 하게. 근데 좀 귀엽게 해야 되네. 저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여라. 무등산 기계 높아. 아니요. 아니네. 아쉽다. 아니네. 그럼 저는 무등산에서 디비디비디. 정답은 무등산에서 태어난 디게 귀여운 요정. 와. 조선대학교의 조선은 고조선 이래로 사용해오던 나라 이름이다.
그러면 조선 한자로 올바른 것은? 자, 둘이 상의할 시간 주겠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게나. 머리를 맞대게나. 정답 외쳐봐도 되겠습니까? 방금 답을 들었는데 아주 놀라운 답일세. 어? 기대를 가지고 말해보게. 하나 둘 셋. 2번! 네! 4번일세! 그냥 이거. 다음은 조선 왕의 계보이다. 괄호 안에 올바른 말을 넣으시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효, 현수, 정순원, 철고순. 이거 노래 있잖아요. 네. 광인효, 현숙, 경영. 그러면 그걸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보게. 네, 정답 하겠습니다. 그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효, 현숙, 경영. 맞았네! 아, 다행이다. 자네, 내가 참으로 기쁠세. 못 맞추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뭘 가지고 싶은지 한번 소원을 들어보도록 하겠네. 여기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 에어팟 프로 2 갖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 자네는? 남자친구? 그렇고 말고. 하나씩 이렇게 비춰주길 네. 바라네. 1958 더포 머그컵.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라라라. 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어, 제 거, 제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게. 알겠습니다. 자네 거 해보게. 커뮤니타스 후드티 남색. 부럽다! 아, 갖고 싶었는데 이거. 라지 사이즈 괜찮느냐? 아, 좋습니다. 와. 컵도 예쁘구나. 너무 예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 여기 조선대에 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네. 신입생 아이들아, 조선대에 온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누릴 게 참 많다.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더 큰 관심을 항상 저에게 주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머니!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다. 네, 박수해 주세요.